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당신에게. 나이든 환자들 중 의사 옆에서 그리 심각한 증상도 아닌데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냐며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픔을 토로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몸 구석구석 통증을 낱낱이 고백한다. 듣고 있는 의사의 표정은 담담하다. 환자는 왠지 서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공감해 주지 않으니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도 노인이지만 나이 든 이들의 앓는 소리는 듣기가 싫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듣는 이가 그 말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나이가 들어보지 않고서는 늙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모두 진정한 늙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아프다, 힘들다는 노인의 고통을 세련되게 표현하기란 정말 힘든 것인가? 그 세련된 마음에 진정한 늙음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기가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바쁘신데 젖은 나중에 주세요. 나는 배가 고프지만 엄마는 지금 바쁘잖아요.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 같은 어른은 있다. 매사 아이처럼 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 풀고자 한다.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나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등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애처럼 군다고 말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식을 더 많이 다양하게 섭렵해간다는 뜻이다. 그 많은 방법을 제쳐두고 불평, 불만, 무시, 외면 등 유아기적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방법을 쓰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알른 소리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상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 보라.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길 절대 바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자의 자존심이다. 당당하게 아파라. 나는 이 당뇨병이 내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내 게으른 성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 내게 평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지나치지 말고 절제하라고 숙제를 내주신 것이다. 최인호, 산중일기 중에서 나는 지금 일곱 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왼쪽 눈에 실명,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 협착, 담서, 통풍, 허리 디스크가 바로 그것이다. 그 외에도 소소한 몸의 이상신호들이 때때로 나를 괴롭힌다.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이 일곱 가지 병을 달고 산다고 하면 도대체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생활습관이 엉망이거나 게으르고 운동 안 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할 거라고 짐작하면서 말이다. 게다가 직업이 의사라는 걸 알면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쯤 되면 나도 억울하다. 여기서 노화와 질병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노화는 육체적 세태의 한 과정이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진행된다. 분명 질병과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노화를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늙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하튼 노화로 인해 쉽게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병을 알지 않는 걸 보면 노화와 병의 상관관계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의사로서 말하자면 병의 원인이 한 가지로만 추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전이나 정신적 문제, 환경, 생활 조건, 약물 등 수십 가지 상황이 상호 작용하여 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천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담배를 두세 갑씩 평생을 피워도 암은커녕 천수를 누리고 가는 이들도 있다. 몸의 신비로움을 조금이라도 밝혀내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의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병의 원인을 두고 단지 게으름과 무관심으로만 재단하여 환자에게 심적인 고통을 더 주지는 말아야 한다. 내가 안고 살아가는 일곱 가지 병은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증거라는 게 의사로서의 내 소견이다. 노화로 생긴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장시간 복용한 약이 당뇨와 고혈압을 차례로 유발시켰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된 것은 2003년 네팔의 의료봉사를 갔을 때다. 한쪽 시력이 부쩍 떨어지고 답답해. 고산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귀국 후 병원을 찾았더니 눈의 혈관에 이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 도중 심장에 더큰 문제가 발견되었다. 선천적으로 심장 혈관이 좁은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급박했다. 두 가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눈 때문에 더큰 병을 발견하여 목숨을 구했으니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쯤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억울하지 않았다. 70여 년 넘게 건강한 시력으로 살다가 한쪽 눈의 시력으로 살려니 불편함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적응이 되었다. 고개를 살짝 더 돌려 시야를 확보하면 될 일이었다. 고개를 조금 더 돌리는 것조차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는 온통 불행한 사람으로 가득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내가 왜이 병을 앓게 되었을까?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일까? 그때 그걸 먹지 말 것을, 운동을 열심히 해볼 것을 하면서 원망하고 자책한다.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나를 찾아온 병의 첫 번째 치료는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화로 인한 병은 대부분 만성질환인데 이 경우에는 단박에 치료되기가 어렵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는커녕 고통을 누그러뜨리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받는 게 전부일 때도 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실망하여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몸으로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말로 다하지 못하겠지만 어쩌겠는가? 잘 달래는 수밖에 없다. 번번이 짜증을 내고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며 아이고를 내뱉지 말아야 한다.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면 정말 보배로운 일이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두 가지 병을 앓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새롭게 맞이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다.